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약초 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영화로 재심으로 재현된 상황이긴 하지만 자식을 둔 저도 12살 아들이 있는데 15살이면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 저 사건으로 최 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요. 2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25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도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경찰 고문 상황에 대해서 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계속 때려요. 제가 계속 이제 그 범행에 대해서 시인 안 하고 계속 아니다라고 할 때마다 그냥 맞는 거였어요. 저 발바닥이고 허벅지고 엉덩이고. 아니,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자백을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백을 가지고 이 증명을 했다는 자체가요. 정말 그 옛날 방식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성년자들은 판단 능력상에 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면 집에 보내줄게. 자백하면 조사가 끝나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3일을 잠을 안 재우고 폭행하고 가혹행위 하면서 협박하고 너가 자백 안 하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위협을 하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은 이 현장을 모면하고 보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자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고 이 자백을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자백은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 씨에 대한 수사 기록 역시 허점투성이었는데요. 저도 이 사건의 조서를 본 적이 있는데 피의자는 오른손잡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찌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다음 이제 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뒷좌석으로 탔다고 돼 있습니다. 바뀌어요? 바뀌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진술 번복이 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했던 얘기와 이제 부검 결과를 놓고 뜯어 맞추기를 하는 거죠.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안돼! 안돼!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조서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마구 뒤바뀌었는데 그냥 그 자백을 신빙성이 있다고 그냥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네. 아니, 옷 같은 곳에서는 뭐 혈흔이 발견된 흔적이 없다면서요? 네,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목격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보니까 혈흔이라는 게 목격자에게 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의복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백이 그만큼 과거에는 중요한 증거로 취급이 됐던 거죠. 예. 본인의 입으로 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재판 받을 때도 자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유죄 판결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혈흔 반응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교해요. 아주 네. 그 소량만 있어도 찾아내거든요. 그 완벽하게 씻어냈다고 해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네.